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멀리 왔습니다. 경상도 말로 뭐 쪼매 멀리 왔습니다. 창원에서 합천까지 뭐한 2시간 조금 안 걸리게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합천 영상 테마파크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남 쪽에서는 이쪽 테마파크 소문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왜냐면 별로 볼거 없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여기는 지자체에서 2005년부터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100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몰빵을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영화 드라마 세트장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에 드라마 세트장이 서른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9%밖에 안 되는 이 합천군, 이 조그만 인구 소멸 지역에서 18년 동안 우리 혈세 1천억을 꼬라박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사업이 잘 됐으면 괜찮죠.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합천군은 인구가 고작 4만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지자체고 뭐, 의령 다음으로 인구가 소멸될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 간도 크게 여기에 천억을 몰빵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세팅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차피 우리 세금, 뭐,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이렇게 막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뭐, 뭔가 보여주기식, 지자체장도 이렇게 하면은, 잘한다. 뭔가 추진력 있게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또 다음에 연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지금 막 합천군이 귀에 걸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10만 명 곱하기 입장료, 아까 보셨죠? 5천원 하면 얼마입니까? 1년 수익이 5억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일하는 직원 최소한 10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연봉만 겨우 될까? 뭐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유지보수비까지 합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이 적자 사업이죠. 그런데 이런 적자 사업을 또 하는 지자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나 가보면은 뭐 드라마 세트장, 뭐 마산도 보면 해양 드라마 세트장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또새 건물을 또 지었어요. 야, 이 정도 건물 지으려면은 또 최소한 100억 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옆에 또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헛돈 엄청나게 씁니다. 1000억을 투자해서 여러분,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하면은 20년간의 회수를 한다고 봤을 때 연간 50억 이상을 벌어야 그게 현상 유지가 됩니다. 최소한 내 생각에 50억 벌어가지고는 그 유지밖에 못하고 돈을 좀 벌려면 100억 이상은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택도 없습니다. 연간 10만 명이 왔다고 봤을 때 하루에 평균 300명입니다. 하루 300명, 직원은 10명, 방문객이 300명밖에 안 오는데 직원이 10명?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헛짓거리를 하느니 합천에 그냥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1억씩 팍 나눠주면은 합천군 가구 수가 뭐한천 가구가 늘었을 겁니다. 참 제가 시골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숫자 개념이 없어요. 직장이든 뭐든 숫자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2천억을 여기 부어가지고 언제 회수한다고 봅니까? 내가 봐서는 100년 지나야 됩니다. 100년. 그러면 이 건물 100년 후에는 흉가가 돼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계속 적자를 우리 혈세로 메꾸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대박 사건이 벌어졌죠. 21년부터 민간 사업자하고 이 앞에 호텔을 짓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민간 사업자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건설사 대표가 옛날에 뭐 주식 장난도 좀 치고 이런데 연루돼 있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호텔을 짓는 사업을 시작했다.
야, 이거는 좀 뭔가 뒤가 구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텔은 이 테마파크 바로 앞에 있는 터입니다. 예, 도로 바로 앞쪽인데, 거기에 지상 7층 200개 객실을 갖춘 그런 호텔을 만들어 가지고 2024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24년이면 내년이죠. 내년인데 지금 뭐 공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호텔 공사장입니다. 테마파크 숙박시설 신축 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림막도 탁 설치하고, 예, 사기꾼들이 뭐 그냥 사기칩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보여줍니다. 호텔 사업비가 590억 원이 총 소요가 되는데, 대출금이 550억 원, 시행사가 들이는 돈이 4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되죠. 이런 부실 건설사한테 공사를 맡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텃밭만 싹 해놓고 이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전혀 문제없죠. 정상적으로. 그리고 가림막도 치고 텃밭기도 하고 다 모든 게 문제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텔 건축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습니다. 대형 사업에 이제 이렇게 금융권에서 돈을 큰 자금을 빌리죠. 대출금 550억 원을 합천군이 채무 보증을 했습니다. 즉, 건설사에 돈이 없으니까 합천군이 550억 원을 빌려서 쓸수 있게 보증을 담보를 해준 거죠. 요즘 사기꾼들 강 큽니다. 이제 개인 이거 조그만 사기 쳐가지고 돈안 되니까 이제 법 공부도 많이 하고, 특히 감방 가면은 사기꾼들끼리 모아놓으면은 자꾸 저끼리 이 벤치마킹 아이디어 교환해가지고 거기서 뭐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출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자체하고 이큰 법적으로 이제 소송까지 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기를 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차량 보십시오. 자동차 주차장에 주말인데 이 주차장이 좁지만은 한 100대도 안될것 같은 그런 차량이 와 있고, 앞에 보면은 합천호, 예, 조금 보이죠? 그런데 이거 뭐 옆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호텔을 시행사가 지어가지고 20년간 운영하고 그 이후에 합천군에 기부 체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550억 원에 대한 담보를 합천군이 서줬습니다. 여기 드론으로 보면은 요 삼각지, 요 땅이 호텔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지금 텃밭만 이렇게 해놓고 장비고 뭐고 다 올스톱 해놓죠. 원래 이 사기꾼들이 이참 진영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 전부 다 여기도 또다 공정 쪼개가지고 하청을 줘놨거든요. 예, 하청 줘놨는데 그 사람들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 여기 합천의 위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창원에서 오기는 거의 뭐 1시간 반 이상 걸리고, 대구에서 와도 그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뭐 도로 조건도 88 올림픽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온다 하지만은 거의 여기 산악지형이거든요. 강원도 비슷합니다. 시행사 대표가 250원을 가지고 튀었죠. 예, 튀었습니다. 튀고 나서 석달 후에 모텔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합천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기당한 250억 원 플러스 이자 300억의 돈을 합천군이 물어주게 됐습니다. 뭐 합천군이 무슨 돈이었어요? 결국에 우리 세금에서 나가겠죠. 이돈참 300억, 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1000억도 해먹었으니까 뭐 300억 정도는 끈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전부 우리의 혈세입니다, 혈세. 그 250억 들고 튄그 건설사 대표 모텔에 있다가 잡혔다는데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 뭐저 밀항을 하든지 어디 필리핀을 가든지 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떳떳하게 숨어 지낸 거죠.
결국 우리 300억 혈세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